여자 친구들하고 밥 먹고 수다 떠는 거. 그거 외에 그보다 더 재밌는 게 어딨어? 그게 제일 재밌고 그게 안 되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뭐 그림도 그리고 영화도 가고 뭐 쇼핑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일 재밌게 사시는 우리 젊은 두 분이 네. 저 노래하고 춤을 같이 해요. 저 부부가 저. 알아요. 아 보실래요? 그럼요.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바게리 파핀 현준 부부의 무대입니다. 제가 춤을 못 추는데요. 네. 춤을 배웠어요. 네. 남편한테요. 네. 네. 부부끼리 그걸 못 해봐서. 아, 맞아요. 맞아요. 오! 야! 야!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오! 새우창을 찬대도 고운이 함께 있잖아요. 네, 부르의 명곡. 예, 부르의 명곡의 이오스팬에서 예. 나오셔가지고 다 함께 차차차를 저 춤으로 가자 했는데 그날 완전 뒤집어져. 전국에 뒤집어. 정말 멋집니다. 아, 예. 예. 자, 그럼 이제 마감해 볼까요? 네, 정말 즐겁지 말입니다. 나이 들어 재밌게 사는 예. 법. 오늘 여러분들은 투표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5초 후에 투표 마감하겠습니다. 네. 5, 4, 3, 2, 1. 시청자 여러분의 투표 존경하겠습니다. 나이 들어 재미있게 사는 법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사연을 공개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60대 이상 여러분과 비슷한 연배 분들의 투표 결과만 집계했습니다. 어 쿵짝쿵짝 노래가 네. 1위 놀맨놀맨 취미가 2위 왁자지껄 이성친구는 3위에 그쳤습니다. 네, 역시 노래가... 유태희 교수님 노래 좋아하시네요. 그러네요. 네. 정말 노래 저도 노래는 사실 저는 옛날에 그 KBS